왜 그걸 패키지 관광에는 꼭 쇼핑 스트리트를 가는지 너무 시간 아까운 거야. 이거 다 한국에도 있는데 갤러리 아세요? 여기서 행복한 시간 만들고 가야 돼. 랩! 떠나기 전 허리가 나면 터지게 쌓을 수 있는 여행 유형 정답.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장소를 가볼 수밖에 없는데 이왕 좋다고 증명된 데를 가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시간을 써서 더 좋은 곳을 못 가볼까 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약간 갈 필요 없다? 하면 되게 싸게 식는 마음.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검색해봤을 때 끌려! 그러면 여행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평이 안 좋아? 그래도 뭐 어쩔 거야. 가고 싶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데 밥을 안 먹고 힘이 안 나면 이제 너무 지쳐. 그러면 꼭 가야 되는 맛집을 가려면 거기 도착하면 3시야. 근데 지금 시간은 1시야 이미. 이미 밥잔이 지났어. 이미 좀 배가 고파. 근처에 있는 맛집이 없어. 그냥 음식만 있어. 먹을 수는 있는데 3시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는 진짜 사람들이 꼭 가보라는 맛집이 있어. No. 밥을 안 먹었을 때 얼마나 승질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나는 3시 끝까지 왔는데 안 먹을 수 없다. 밥 시간 다 안 지켜고 그냥 그만. 난 그 가는 길까지 계단 갈 거야. 여기까지도 몰라. 아무리 카드를 쓸 수 있다지만 그 수수료나 돈을 뽑으러 가는 맞아. 그 길이 너무 아까워. 맞아. 언제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한전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최소한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 만약에 베트남을 가 그러면 달러를 넉넉히 준비하고 베트남 돈을 약간 딱 맞게. 왜냐면 베트남 또 와서 재환전하기 좀 어렵잖아. 굳이 그렇게 쫄리게 여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데 한 명 한 명 돈을 내면 진짜 너무 정신이 없고 딱 숙소비나 교통비 이런 거는 공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칼같이 딱 잘라도 적잖소? 그래서 같이 낼 수 있는 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가는 것 정도는 함께 내는 게 좋다고 생각. 언니 유럽여행 갔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 우리도 공금이 있었지. 모든 돈이 다 공금이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뭐 쇼핑하고 싶네? 그 정도의 돈까지만 따로 냈어? 근데 누구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먹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럴 때 3만 투표로 해. 만약에 3명이야 그러면 찬성 반대 해가지고 높다 그러면 그냥 먹는 겨. 어쨌거나 먹으면 좋으니까. 개인 쇼핑만 자기 돈으로 하면 나는 웬만하면 공금으로 해도 상관없어. 삐! 여행 쇼핑하면 뭐하니까 대체. 나는 여행갈 때 쇼핑을 진짜 안 하는 스타일. 그 흔한 엽서 하나도 안 사오는 스타일. 언니 완전 미니멀리즘 급하다. 약간 그런 거 다 이쁜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가잖아?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의욕이 없는 거지. 그 시간에 대해서. 왜 그걸 패키지 관광에는 꼭 쇼핑 스트리트를 가는지 너무 시간 아까운 거야. 이거 다 한국에도 있는데 갤러리 아세요? 가도 못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값어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죠. 명언 같았다. 에이! 근데 나는 여행을 갈 때 일단 사진은 무조건 찍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갤러리를 봤을 때 아 내가 여기를 갔구나 그때서야 또 생각이 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사진 찍 그거 맞아. 사진 찍었으니까 다른 데 또 가서 사진 찍자. 이렇게 사진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여행을 간 김에 무조건 삼지는 남겨야 된다. 나도 사진 남기는 거는 동의. 근데 사진은 제일 중요한 포토존에서 하나만 찍으면 되고 대체로 관광을 좀 더 즐기는? 그렇다고 아니, 솔직히 아까워 가자 이건 절대 아닌 게 나중에 기억 안 나. 최소한의 사진은 안 찍어놓으면 백날 눈에 남아도 그때 우와 직감 없어. 고맙다.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막상 세워주고 사진 찍어주면 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푸사고를 먹고 잘 찍었다 나 이런단 말이야. 삐! 솔직히 말하면 20살 때는 A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팁 주는 문화가 없는데 외국 가서 돈을 준다는 게 뭔가 뺏기는 느낌? 이제는 깨달았지. 아
뭐라구나. 외국은 그래서 그 팁 받는 걸 생각해서 종업원들이 그렇게 시급을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죄송한 거야. 그 사람 당연히 줄 줄 알고 이만큼 했는데 내가 슥한 했어. 반대로 내가 알바하는데 돈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면 그대로 차라. 혹시 노크 가신 게 없나요? 준비요? 에이! 나는 그냥 이게만 있으면 진짜? 침대만 있으면 아니 침대 없어도 돼. 그냥 이불만 있으면 자는 스타일. 아직까지는 못 놓겠어. 약간 잠자리 좀 소중한 스타일이고 스타우스를 나름 많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아. 나는 게스트하우스 진짜 많이 가. 가격에 싼 것도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는 편? 내가 생각했을 때 게스트하우스는 잠자러 왔는데 온갖 배낭 여행자들이 다 힘에 찌들어서 이렇게 자는데 그렇진 않는데?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피잖아. 왜 그래? 아, 나 피 아닌가 봐. 일단 계획 없는 여행은 불안해. 내가 세우는 계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 가겠다 이런 게 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편안해. 나는 큰 거 몇 시부터 몇 시는 잘츠부르크에 있는다. 몇 시부터 몇 시는 비엔나에 있는다. 그러면 막상 그 관광지를 갔을 때 아는 정보가 없잖아. 밤에 보면 돼. 밤에 뭘 봐? 전날 밤에. 전날 밤에? 전날 밤에 자야지. 술 먹고 놀고. 전날 밤에 약간 숙소 와서 내일은 여기를 가보자. 아까 지나가니까 예쁘던데. 아, 검은색. 블로거 맹신?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잘 돼있는데. 우와. 우리 집은 숙소도 초반은 두 개 정도만 잡고 와. 나머지는 다 가서 줘. 난 패키지를 진짜 좋아해. 1년이다. 여기 간다. 난 패키지를 8주에. 그리고 나는 다니면서 수정도 엄청 해.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면 미련 없이 안 가. 애초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짜는 편이긴 한데 못 간다? 그러면 2차 방학까지 생각해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거기 가면 돼. 이제 이게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가지고 타다다닥 하면 가이드 아니야? 여행을 가기 전부터 계획을 했을 때 이미 난 출발에 있는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여행 가서 세 달 가겠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에이 경험 없어? 아 많이 했어. 나는 무조건 경유해. 진짜 심했던 거는 유럽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었는데 중간에 경유지가 중국이었어. 한국을 눈앞에 두고 거의 하루를 거기에 체류했던? 힘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또 언제 또 해보겠어? 나중에 돈 벌어서 국적기나 타자 약간 이런 생각. 근데 나는 한 번도 경유를 다 해본 적 없어. 또 이제 긴 여행은 힘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말자. 같이 가는 사람한테 최대한 맞추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무려 4개밖에 안 봤지만 우리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다는 걸 보면 나만 고집대로 할 거야 라고 한 사람 거의 없으니까. 아니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어차피 좋자고 간 여행에서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서로서로 맞춰가고 배려하면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